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하여간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김진태 건, 그러니까 강원도지사 뭐 체육시설 찾아가서 뭐, 아니, 자꾸 전 체육시설이라는데 운동시설에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녹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저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랑 얘기했던 거. 거기에서 충성맹세. 그렇죠, 충성맹세. 이거는 3호는 반밖에 모른다. 대통령이 3번 지시하고 권성동이 막 싸우는데 3호한테 부탁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트릭을 좀 썼어요. 뭘까요? 그러니까요. 이 트릭이 뭘까요? 이 예. 트릭이 뭘까? 예. 이 트릭이 그 소위 지금 명태균과 김건희 두 사람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주작과 주술의 나라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네. 보여서 이제 국민들이 지금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자 경선 기회를 얻었어. 예.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는 경선을 했죠. 예. 경선 그러면 개입할 게 경선 기회를 얻는 데까지는 명태균과 김건희가 역할을 충성 서약을 통해서 경선 기회를 얻는 데까지는 갈 수가 있어. 네. 예. 예. 그 다음에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썼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저희도 보도를 했습니다만 유세단장 윤상현을 박대출로 바꾼 게 나였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약간 명예훼손성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은 명태균 네. 씨와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이동훈 씨. 아, 네. 이동훈 씨도 사실은 명태균 씨가 교체를. 뭐 그 얘기 나왔죠. 예. 대변인 뭐 예. 닷새 만에. 그렇죠. 발령받은 지 예. 닷새 만에.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동훈 씨 목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윤 대통령하고 맞는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감이 많이 발달하신 분이에요. 아, 예,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보고 사람을 보는 자기는 이제 사람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을 잘 써야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써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런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좀 많이 뒤틀린 상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 삼성 이병철 회장 시절에 네. 삼성그룹 최종 면접에 이병철 회장과 관상쟁이. 같이 주술이 관상쟁이가 들어와서 예. 이병철 회장과 관상이나 이게 맞느냐 기운이 맞느냐를 네. 보는 사람이 들어왔었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거 뭐 많은 분들이 확인해 준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태균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인사 다 하실랍니까? 라고 예. 김건희가 얘기를 했던 인수위에 거죠. 들어와서 면접관으로 해라. 면접관으로 예, 예, 예. 그런 게 이병철 옆에 있던 관상쟁이랑 똑같은 역할을 네.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예. 그 말들을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앞으로 이제 추가 공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오늘 아침에 노종면 의원님이 민주당 팀장이거든요. 지금 네, 네, 이 사건. 네. 그래서 이 민주당 팀장인 노종면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이제 두 차례 출연을 해서 추가로 예 근데 NCND예요 확인은 안 해주는데 확인을 안 해주면 있다는 거거든요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음 파일도 나올 것이고 뭐 이럴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그 김 여사 녹취 파일 그 목소리가 나오겠죠.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올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로 봐서는 뭐 김 여사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명태균 씨가 2022년도에 그 대우조선해양에 시찰을 가잖아요 네네네. 노조 파업 때 그러고 나서 실제로 대통령이 그 발표도 하고 이게 예, 그 얘기 좀 대우조선이 네. 제가 이제 노동조합을 통해서 쭉 확인을 한 건데 6월 2일 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그냥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냥 냅둡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예.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도 가고 막 가요. 예. 가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때 유채환 지부장이 그 소위 감금 스스로를 감금하고 맞아요. 있었던 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없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지금 7월 16일 날 명태균이 예. 대우조선을 방문을 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이영호 부사장 그리고 박병문 전무 만나요. 이 예. 사람이 명태균을 왜 만납니까? 당시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명태균 예. 씨는. 예. 근데 가서 만나서 조선소 전체 야드를 돌아본다고 하는데 네. 야드를 같이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날 설명 자료도 파일로 보내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틀 뒤인 7월 18일 날 네. 대통령이 갑자기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권력 투입을 암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오전에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요. 네. 여기에서 뭐 한동훈 법무, 추경호 기재부, 이상민 행안, 이정식 노동, 이창양 산업 다섯 개 장관이 만나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권력 투입과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네. 파업 현장에 헬기 두 대가 뜹니다. 같은 날. 같은 날 헬기 두 대가 뜨고 현장은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라고 보고 공권력 투입되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그때부터 논의를 해요. 네.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또 도어스태핑해서 또 국민이나 정부가 다 같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더니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예요. 네. 그 당시는. 네.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음 날 대통령이 또 도어스태핑해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권기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협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같은 날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 노동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7월 22일 날 협상이 타결돼요. 아. 7월 16일 명태균부터 시작을 해서 18, 19, 20일까지 예. 대통령이 세 번을 18일, 19일, 20일 세 번을 얘기를 합니다. 네. 관계장관 대책회의하고요. 헬기 투입되고요. 경찰 5개 중대 가고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 이제 사실은 저는 이때에 그러면 명태균 씨가 본인이 시찰을 하고 나서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보고를 했다는 거죠. 예,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이런 강경 대응 주문을 하고 실제로 관계 장관 대책 회의를 통해서 노조를 제압 헬기 두 대 떴다니까요. 그러니까. 헬기 두 대 떴어요. 헬기 두 대는 저기 뭐지? 그 어디입니까? 예전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예, 예, 그 쌍차, 예. 쌍차, 뭐 그렇죠, 이럴 헬기. 때 보고 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저는 그 누굽니까 저 노종면 의원이 네. 사업 얘기를 가지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갈등을 한 거다라고 팁을 줬어요. 기자들이 이걸 좀 취재를 해봐라라고 네,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명태균 씨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한 데예요. 인수를 받았어요. 싸게. 예, 원래 그 한화오션이 그 대우조선 해양을 뭐더라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따가 이제 김용남 의원님 오시면 이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싸게 인수를 했다. 한화오션 인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023년에 예, 대우조선이 한화로 인수합병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과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추가로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네네. 예, 그 뭐 확인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그 당시의 정황만 지금까지 네. 드러난 예. 그 녹취록에서 나온 그 당시의 정황은 16일 이후 갑자기 대통령이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까지를 다 동원을 다 불러내가지고 예. 노동자들을 압박을 했고 타결을 짓게 만들었다라는 네. 점은 분명합니다. 그 명태균 씨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주변의 지인들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노동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지는 저희도 좀 추가로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43. 예, 의원님 이제는 이제 예, 가셔야 돼요. 일단은 저 국감. 국감을 하러 가셔야 돼서 저희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어유 의원님 오시니까 35,600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다. 예, 이렇게 아이템을 예. 많이 주시니 의원님 이럴 다 때 다룰 수가 없어. 저 구독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네네. 취재 편의점이 취재 마트 취재 대형 유통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네. 좋아요부터 눌러야 이게 예, 알고리즘을 탈 수 예. 있어요. 지금 네. 3만 6천 분이 보시는데 좋아요가 7천 한 개.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뭐가 예. 됐든 예, 저희들 더 열심히 취재해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강한 언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